LG전자가 미국 특허청에 암호화폐 지갑 상표 등록에 나섰습니다. 관련 업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의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조만간 비슷한 기능을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네덜란드 IT 전문 매체 레츠고 디지털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일 USPTO에 신규 월렛이라는 상표권 등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등록 자료는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내용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신큐 월렛으로 상표명을 등록한 것은 LG전자의 인공지능 솔루션 브랜드 신큐를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올 하반기 신작 스마트폰 모델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지갑 기능뿐만 아니라 어떠한 덱을 실을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S10의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덱 6종을 추가로 탑재했습니다. 지난 2월 갤럭시 S10 출시와 함께 4종의 덱을 선보인 후 추가 업그레이드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크립토 키티, 코스미, 엔진 지갑, 코인덕 등 4종의 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덱은 X월렛, 마이크립토 히어로즈, 베리픽, 시럽 테이블, 미셀 톡톡, 더 헌터스 등입니다. 대부분 실생활 적용에 유용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보를 감안해 덱 선정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